밑줄 긋는 여자. 광야 264.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.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.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.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늑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. 다시 청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.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.